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 랜선 여행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에 나아갔습니다. 엄마의 수필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자폐인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아들에게 많은 추억과 기억을 선물했습니다. 화가로서 성장하는 자양분을 허락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아들의 사회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메마른 아이의 감성에 물을 주었어요. 10년 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에 내려와서도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서울의 노선도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완성하면서 대전 백일장에 입상을 하여 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전시장에 그림을 걸게 되었어요. 고난을 이겨낸 장애 작가들은 별같은 작품들을 내걸었어요. 경희궁 시립미술관에서는 한국장애미술협회 20주년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희궁을 걸으면서 오랫동안 감격을 음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화예술축제에 그림을 걸었어요. 광장에는 정연하게 정돈된 참여부스와 전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열띤 참가자들의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눈부신 결과에 눈을 비볐어요. 아들은 세종대왕님에게 참배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나리라 다짐했습니다. 동대문 DDP 빌딩에서 장애인 아트페어로 참여했어요. 최신식 시설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빌딩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아들은 눈앞에 전시된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양팔을 뻗으면서 기쁨이 또렷해졌어요. 대전의 과학감을 관람했던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놓았어요. 아이의 마음에 가득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불어넣었어요. 심사위원장님들은 아들의 순수한 연시 미술의 창의성에 높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과의 추억은 늘 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어요. 선명한 그리움이 도화지로 재탄생하고 밝은 정감으로 재탄생했어요. 하나하나 꿈을 더 추가하는데 서울의 전시장에 다니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